이준석 신당 만들면 뭐 몇 석 못 가진다, 한 석도 안 될 거다. 저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.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당이 40~50석 이상이 날아갈 수 있다. 100석 전후 남지에 아주 초라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, 윤석열 정부도 친일 정부가 되고, 혼돈의 연속인 남은 임기 말 시간을 보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.